대글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윤지사주 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하는 달기 화분 클래식 원형분 4개와 튼튼이 한 포 해서 5종 8만원 세트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화분은요, 화분의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사이즈 화분이 4개가 들어가고요. 튼튼이가 한 포 포함이 되는 구성입니다. 자, 튼튼이 나와라. 자, 튼튼이 지금 저 뒤쪽에 제가 오픈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요 화분 제가 보시면 저는 사실은 뭐 악어 가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그렇게 접해본 적도 없고 좋아하진 않지만 꼭 악어 가죽의 느낌 혹은 타일? 타일을 이렇게 딱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 지금 아마 트임 작업처럼 그렇게 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자 이렇게 약간 여기 지금 이렇게 트임 이런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고요. 안쪽을 보시면 멀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굽다리 부분도 보여드려요. 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소송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여서 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됐는데. 자, 요런 사유로 여기 교환 반품 사유가 되지 아니하오니 미리미리 제가 보여드립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창을 하나 식재라면 예쁘겠다 싶은 사이즈의 화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데 전면에 보이고 있는 요 정도가 전부예요. 자, 얘도 요런 약간 푸른색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갈색, 요거는 푸른색, 여기는 조금 더 진한 고동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커다란 온슬로우 군생이 들어가고 요거 뭐야, 이게 샬롯 같은데 샴페인인가? 삼두가 들어가고 익스펙트리아 철화가 저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라울 금이 지금 계속 이렇게 풍성하게 소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자, 입구 사이즈는 대략 14cm 정도 되는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지만 볼륨은 16cm의 볼륨감 있습니다. 화분의 높이는 대략 10cm의 높이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요 화분이 몇 개요? 4개가 들어갑니다. 요 화분 4개가 들어가고 튼튼이가 한 포 들어가면서 전부 5종 세트가 8만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 화분 개당 지금 요 세트에서 찍은 개당 가격 정말 낱개 추가 금액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것도 자 요렇게 지금 진한 색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요거 사진으로 저는 먼저 봤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분에 그 다음에 사이즈 대비 가격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밑면 모습 보시면 물구멍도 요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 자 요것 좀 보세요.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 타일을 꼭 이렇게 오려갖고 붙여놓은 것들. 아 참 여기도 보시면 지금 요렇게 트임이 있죠. 자 요런 트임은 하자가 아니에요. 깨진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깨진 게 아니어서 요런 사유로 받아보시고 어머나 나 여기 깨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교환 반품 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화분을 많이 만나보신 분들은 이제 요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시는데 자 이쪽도 그렇죠. 제가 미리미리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화분은 클래식 원형분 지금 4개. 자, 요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4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요 화분 세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튼튼이가 한 포가 포함이 되어 있죠. 튼튼이는 지금 한 포, 그러니까 튼튼이만 추가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화분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추가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얼마에 자, 추가 낱개 추가는 2만원 낱개 추가는 2만원인데 지금 4개 세트랑 요 튼튼이 해가지고 가격 우리 지금 8만원에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가격을 얼마나 착하게 내고 있는지 계산 한번 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튼튼이는 얼마라고요? 요거 한 포 4kg 저희 만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추가를 구매할 때 한 포에 만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 튼튼이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셔야 되냐면 튼튼이는 기본적으로 세포 어떻게 12kg 한 포당 무게가요 4kg이에요. 4kg이어서 세포를 주문을 하시면
3만원의 택배비가 별도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요 세트에서 2020을 추가하게 되셔도 이 한 번의 택배비로 여러분들 받아보시는데 그 택배비도 심지어 원장님께서 부담을 하면서 지금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원장님께서는 이 흙을 많은 분들께 진짜 많은 분들이 택배비 부담 없이 조금 한 포씩이라도 한번 사용을 해봤으면 그리고 3주 한 달 지나서 그 변화를 느껴봤으면 하시는 자신감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예상 결과대로 지금 재줌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요 튼튼이를 써보고 한 달 만에 다육들이 활착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 성장세가 그렇게 눈에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말은 굉장히 좋고 성장은 성장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흙배합을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 흙은요 상토 비율이 25%, 마사 및 그 대용품이 75%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사 및 대용품이 뭔가요? 우리가 진짜 여기에다가 마사 넣잖아요. 중소마사, 그러니까 아마 원장님은 소림마사 넣으실 거예요. 마사, 그 다음에 펄라이트,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생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갑니다. 동생사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동생사가 가장 비싼 원유 용토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상토도 한 가지 성분의 상토가 아니라 두 가지 회사의 상토가 들어가는데요. 10%와 15%의 비율로 서로 다른 그 상토가 배합이 되어 있고 상토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아서 또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합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배수는 배수대로 그 다음에 이 이제 물이 머금고 있는 그 사이 동안에는 다육이한테 충분한 영양을 제공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흙 배합을 하셨대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고 지금 요 튼튼이로 전체 갈아타기 하시는 우리 매니아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원장님께서는요, 그 많은 게 다 식물들을 키워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출시되는 과정들을 가까이서 조금 지켜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흙에 관해서는 이제 원장님의 철학대로 이렇게 배합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고, 원장님이 사용하는 흙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 판매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덜하게 그런 게 아니라, 자, 본인이 키우고 있는 이런 다육들을 식재하기 위해서 지금 배합한 흙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튼튼이 자 1kg 한 포가 4kg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000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세트에서 추가 가능하시고요. 요 클래식 원형 화분, 요 화분도 여러분들 추가 구매 가능하신데 화분만 추가는 얼마라고요? 20,000원입니다. 그래서 어머 계산을 해보시면 어머. 화분만 추가하면 화분값이 얼마인데 그러면 흙값이랑 하니까 얼마인데 얼마야? 이렇게 계산이 금방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게 두 세트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요 전면부에 보이는 이 그 화분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크게 종류를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색상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색상 자체는 랜덤으로 발송이 되고 원장님께서는 최대한 섞어서 골고루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윤지사주 카페 원정이 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화분 클래식 원형 화분. 자, 화분은 네 개 튼튼이가 하나가 들어가죠. 튼튼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개당 화분 추가는 20,000원. 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우리 애들이 엄마 고기 추가해 주세요. 밥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뭐 치즈 스틱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추가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화분 추가 가능하고요. 개당 20,000원. 튼튼이 추가 가능합니다. 자, 튼튼이만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튼튼이만 구매를 하실 때에는 12kg 30,000원의 택배비가 별도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튼튼이만 받아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낱개 포장 세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거 추천드리냐면 이왕이면 이렇게 화분하고 같이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택배비 없이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흙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철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